진짜 너 얼굴 반만 따라갔어도 얘한테 대시했었을 텐데. 너 오늘 잘해봐라. 오늘 잘해. 화이팅! 갈게! 동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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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핸드폰이 어디 갔지 이러면서 걸러 핸드폰 여기 있네. 어 핸드폰 어디 갔지? 핸드폰 여기 있네. 핸드폰 여기 있네. 계속 이러는 거야. 진짜 뭐야?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탁했는데 또 이런 거야? 그래, 네 이럴 줄 알았어. 저 구리구리 믿었던 내가 등신이지. 그래, 나 또 사고 쳤어. 돈은 멀쩡히 뜨고 가다가 가로수에 머리 박아서 쌍꺼풀 터졌다. 됐냐, 됐어? 속대 시원해? 양동근, 너 그렇게 살지 마. 뭐야, 왜 쌍꺼풀이? 야, 장나라, 너 또 사고 친 거야? 야, 너 야, 하루에 한 건씩 언제든지 해내는구나, 너. 아주 사고를 달고 살아요. 야. 그럼 내 얘기한 거 아니야? 얘는 비밀을 지켜줘도 싫대. 대단하다. 왜 이러냐. 아, 미치겠네. 어머, 언니. 야, 야 괜찮아? 괜찮아. 왜 저래. 오늘 두 번 했었을까. 뭐야, 너 벌써 들어왔어? 어. 만나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경림아 나 너한테 미팅 시켜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? 그래?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건데? 너 아직도 내 마음 모르겠니?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바로 너야. 뭐?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?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박경림 바로 너야. 야 조인성. 야 조인성. 어.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뭔데 말해봐.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. 아 알겠다. 너 돈 필요하구나. 그렇지. 아이고 자식. 야 우리 사이에 뭐 돈 커달란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?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. 야, 이따 내 방으로 와. 돈 빌려줄게. 간다.